속해 있는 사회 그룹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연애의 운이 한참 열릴 때니까 임신, 허니문 베이비 이런 축복들이 이제 좋은 경사가 따르는 한 해고 죽을 똥 쌀 똥 막 뭔가를 투자했던 그 2년의 세월이 47에 결실을 맺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의 말띠입니다. 이모생, 23살 말띠, 태훈입니다. 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룹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연애 운이 한참 열릴 때니까 이뻐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때고 그 다음이 건강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단지 약간 예민한 말띠들은 위장병에 대한 부분은 통원 치료가 나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약 먹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이 35세 경호생 말띠 대운입니다. 그동안에 칙칙했고 억울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35세 말띠들은 혼인의 운이 열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혼에 있었다든가 뭐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합법적인 결혼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데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임신, 허니문 베이비 이런 축복들이 이제 좋은 경사가 따르는 한 해고 월급쟁이들 우리 페이가 올라간다. 생각, 꼭 승진만이 아니야. 승진은 못했어도 담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 페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폭이 괜찮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연봉 협상에서 이긴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35살 경호생 말띠까지도 대운입니다. 그 다음은 47 무호생의 말띠. 성주의 7수의 바람이 불면서 인생아 비켜라,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오직에 정말 지대로 찐으로다가 내가 사회에 돈에 한이 맺혀서 돈을 벌겠다 해갖고 쌍심지를 키고 악착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47의 말띠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고 무엇인가 개발자, IT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임 개발 뭐 이런 거에는 성과가 따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45부터 죽을 똥 쌀 똥 막 뭔가를 투자했던 그 2년의 세월이 47에 결실을 맺는 거야. 그래서 47수에 계시는 대주들이나 기주들을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분명하게 운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계획했던 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운기를 뚫고 나갑시다. 요 말은 반드시 나옵니다. 59세의 병호 말띠. 자, 그동안에 7, 8 엄청 힘들었죠. 그리고 9수를 넘기는 말띠지만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밥벌이를 한다.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간신히 하면서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생활비를 벌려고 아둥바둥했던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다면 정식으로 나한테 일이 들어와. 의뢰가 되죠.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 있어서 격하게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 좋은 눈물이지. 기쁨의 눈물이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을 지고 멀리했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있고 정리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연결의 고리가 있어서 합의, 화해, 다시 화합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대가를 치르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치 양보하셔서 그동안에 맺혔던 거를 잘 풀어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서 9수를 부드럽게 넘길 수 있어. 하지만 빙판길과 등산
어떠한 계단, 욕실 이런 거에 낙상은 있어서 뼈, 관절에 대한 데미지는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라고 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1세 갑오생 말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운이 좋아요. 내가 묵혀놨던 돈도 받을 수 있어. 생각도 안 했는데 소액이라도 몇백이라도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알아서 갖다 줄수 있는 한 해고, 또 휴먼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금이 어디에 챙겨져 있는데 난 몰라. 근데 그거 찾아서 받을 수 있는 한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자식들한테 잘 얘기해서 혹시라도 해지되고 뭐 묶인 게 있으면은 소액이라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이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건강에 코드가 맞아서 보험에서 뭐 500만 원 진단금, 뭐 1000만 원 진단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대신 공부가 필요해. 그러니까 똑똑한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뭐 없나 한번 드셔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말띠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역동적이고 역만은 기본으로 끌고 있었기 때문에 갑진년 한 해에 모든 말띠들은 외부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바빠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사회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나한테 다가오는 운을 놓치지 마시고 다들 행복한 갑진년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